서구사에서는 이제 펜션 크라이시스라는 이야기들로 이미 오래전부터 나왔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이제 연금의 위기인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공적연금,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이라고 대변되는데, 그 공적연금의 이제 적립금 고갈 문제, 이것들이 지금 핫 이슈인데요. 네. 우리나라는 이제 공적연금의 개혁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연금의 위기에서 중요한 부분에 속하고, 우리나라는 다른 서구사에 비해서 훨씬은 이제 사적연금 부분에 리스크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리스크라고 하기보다는 크라이시스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네. 연금의 두 축이 그것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 부분이 다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축이 기둥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기둥이 전혀 튼튼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우리가 개인들이 그러면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 네. 하는 것이 이제 사실은 중요한 두 번째 출발점이라고 오늘의 할 수가 주제네요. 있습니다. 예. 공적연금이면 국민연금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 사적연금은 이제 개개인으로 다 준비하는 사적연금 예, 상태고, 대표적인 게 이제 퇴직연금입니다. 퇴직연금. 이두 기둥이 튼튼하지 못하다. 그래서 연금의 위기. 이 예, 주제로 오늘 말씀 그렇습니다. 주실 건데, 자, 그러면 이 연금 체계에 대해서 좀 저희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게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그래서 위기까지 얘기가 나오는지 좀 알아봐야겠네요. 중요하신 질문인데요. 예.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노후 소득을 이제 보장하는 그런 국가의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주로 대부분 연금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연금이 과연 어떻게 노후 보장을 노후 소득을 보장해 주느냐 하는 것이 이제 여기 보시는 이 그림인데요. 우리가 영층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뭐 지하층이라고도 그러기도 하는데요. 그게 기초연금입니다. 네. 기초연금은 사실은 여러분들은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얼마를 지금 적립을 하느냐, 기여를 하느냐에 관계없습니다. 네. 내가 노후의 소득이 일정 부분 이하일 때는 국가에서 그냥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초연금 부분은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이라는 것을 이제 국가보장으로 해서 1층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그다음에 2층이 이제 퇴직연금, 네. 그다음에 3층에 가게 되면은 우리가 개인연금이라든지 주택연금이라든지 연금저축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걸 크게 이제 살펴보면은 1층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는 보장하는 주체가 국가입니다. 그래서 국가보장이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8.33%를 기업이 대주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제 기업보장이라고 그래요. 그 마지막은 이제 3층에 있는 것은 연금저축이나 주택연금은 개인들이 자기가 스스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일컬어서 이제 개인보장이라고 일컫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것은 전체 크게 세 가지 주체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 기업, 개인, 나 네. 스스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세 가지 중에서 무엇보다도 압도적으로 중요한 것이 국가보장과 기업보장인 퇴직연금 네.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체계를 이제 튼튼해야 되는데, 제가 펜션 크라이시스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개다 모두 사람들이, 첫째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뭐잘 불신이 커요. 아시겠지만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네, 네. 서구사에 이미 있어 왔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그 과정을 겪어 나가는 것이죠. 그다음에 그게 하나에서 끝나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퇴직연금, 사적연금에 해당되는 부분, 이 네. 부분도 서구사에 비해서는 상당히 지금 취약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사적연금을, 퇴직연금을 다 적립하고 나서 55세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자유롭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비교를 해보니까요, 이게 많이 증가긴 했지만은 일시금으로 찾는 비율이 93%입니다. 네. 그전에는 97%까지 일시금으로 찾았는데, 이런 식으로 연금의 본래 체계가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국민연금과 공적연금에 해당되는 것, 사적연금, 네. 이런 부분이 이제 노후소득 보장 체계에서 가장 이제 위험하다고 볼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화면에 잘 나와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연금의 위기라는 것을 어떻게 그러면은 정의해 볼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첫 번째가 이제 국민연금의 적립기금이 이제 고갈되는 문제. 네. 그것이 첫 번째 위기이고요. 뭐, 바로 이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돈은 적립을 했는데 제대로 네. 받을 수 있겠는가 그렇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이것도 크라이시스에 해당됩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사적연금,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여러 가지 사적연금, 퇴직연금에 대비하는 것들이 상당히 좀 부실합니다.
적립금이 적게 되어 있다든지 소득대체율이 아주 낮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구사회 같은 경우에는 연금을 가지고 자기의 직전소득을 대체하는 비율이 거의 60에서 70% 정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퇴직 전에 예를 들어 월 1000만 원을 받았다 하면은 자기가 연금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월 600이나 이 정도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부분에서는 이제 턱없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적연금, 퇴직연금 제도 자체가 아직 이걸로 우리가 노후의 소득을 대체하기에 너무 부족한 그런 크라이시스인 상황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도 점차점차 연금은 자기가 운영해야 되는 자기 책임의 시대로 개인연금, 오고 있습니다. 예. 개인연금도 그렇고 퇴직연금도 아무리 DB를 들었더라도 직장을 옮기면은 IRP로 들어갑니다. 네네. IRP로 들어가면은 거기 들어가는 즉시 아무도 신경을 안 써줍니다. 그때부터는 자기가 오롯이 그 부분에 신경을 써야 네. 되는 것이니까요. 시간이 가면은 갈수록 자기 책임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연금이 자꾸자꾸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비로소 서구사회에서도 시간이 지날수록 연금을 자기 스스로 운영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크라이시스, 이걸 도대체 잘못 운영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이거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연금의 위기라 하면은 바로 이 세 가지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짚어봐야 되고요. 네. 여기에 어떻게 우리는 그러면 각자 개인이 대응을 해야 될까 네.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고문님이 말씀해주신 연금 체계를 보면은 이제 뭐 지하 기초 연금부터 해서 1층, 네. 2층, 3층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럼 1층부터 잘 다져놔야 된다라는 건데. 1층이 지금 보니까 공적연금, 국민연금이에요. 근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저는 잘 받을 것 같아요. 저는 받을 것 같은데 90년대생들 있잖아요. 네. 이게 워낙 지금 노령화 시대다 네. 보니까 이게 납입하는 금액은 점점 적어지고 받아야 될 사람, 수급자는 점점 많아지는 네. 시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나는 열심히 돈을 냈는데 나중에 내가 나이가 들어서 받으려고 보니 얼마 못 받는다. 혹은 낸 돈보다 적게 받는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예. 90년대생부터는 아 이거 국민연금 가입 안 하는 게 더 이득이지 않을까, 차라리 그걸 내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저희 진행자님 90년대생인 줄 알았는데 아니신가 보네. 아니에요. 예. 단적으로 일단 뭐 그걸 이제 차근차근 네. 설명 드리기 전에요. 예를 들어 내가 그걸 직접 내가 운영하는 게 낫다. 사실은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자기가 4.5%를 계약출을 하고요. 네. 기업이 4.5%를 또 그 매칭을 해준다는 그렇죠. 것이죠. 예. 그렇게 해서 9%가 됩니다. 자기가 운영한다 하면 4.5%만 들고 가야죠. 당연히 그 부분은 손해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국가의 체계이기 때문에요. 제가 이제 나중에 대응 방안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우리는 좀 더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봐야 됩니다. 차근차근 아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국민연금에 그러면 도대체가 왜 우리가 적립금 고갈 90년대생이 왜 문제일까 네. 하는 부분을 좀 이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그럼 최근에 이제 5차 이제 국민연금 그 추계를 했지 않습니까? 예. 거기 보면은 이제 저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적립기금이 제일 최대가 되는 점도 이제 한 1년 정도 앞당겨졌고요. 적립기금이 고갈되는 것도 한 2년 정도 앞당겨졌습니다. 4차 재정 추계에 비해서 네. 조금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적립기금의 그래프를 보면은요, 저는 이 그래프를 보면 공이나 마치 이제 포탄을 쌓았다가 뚝 떨어지는 모습하고 포물선이에요. 예, 비슷한 포물선인데요. 이 어떤 물체나 마찬가지로 에너지가 들어가 있을 때는 저렇게 위로 치솟다가 에너지가 사라지게 되면은 아마 철원곡선으로 떨어지는구나 네. 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가 2041년이죠. 41년을 이제 지나고 나면은 국민연금에 에너지가 뚝 떨어진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금이 고갈되는 것이 2055년이다. 네. 이게 이번에 5차 재정 추계에서 이제 추계한 것인데요. 이 이제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가끔씩 보셨을 텐데 이 테이블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이 이 테이블을 보시면은 이 수치를 통해서 좀 더 이제 국민연금 적립금의 향후 이제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아까 적립기금이 이제 제일 위에 있는 숫자입니다. 단위가 조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보시면 우리나라가 2040년에 이제 1754조까지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괜찮아 보이는데요. 국민연금에서 가져가는 이제 총수입은 네. 보험료하고 국민연금의 기금을 운용하는 운용수익하고 이 둘을 합쳐서 이제 총수입이 되는데
그 총수입을 보시면은 이제 2040년에 이제 피크를 치고 총수입이 뚝뚝뚝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2060년 같은 경우에는 총수입과 보험료 금액이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는 적립기금이 고갈이 되었기 때문에 투자 수익금이 없기 때문에요. 예. 보험료만 오롯이 이제 총수입이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네. 지출은 이제 계속 일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수지차를 보면요. 2050년 한번 보십시오. 이 한 해 수지차가 2050년 보면은 이게 잠깐만요. 마이너스 150조 정도 되고요. 2060년 가면은 마이너스 한 350조 이렇게 됩니다. 한 해. 그래서 이렇게 급속하게 마이너스를 가게 되면서 GDP 대비해서 수지차가 마이너스 2.9, 마이너스 5.5%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크게 확대됩니다. 자, 이게 이제 이런 수치이고요.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은 마지막 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적자를 감내하려면은 국민연금을 납입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소득의 몇 퍼센트를 도대체 보험료를 내야 이 적자를 메꿀 수 있을까? 네.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2050년은 22.7%입니다. 2050년은 29.8%, 2070년 가면은 33.4%. 여러분들의 소득의 23% 이 정도를 내어야 국민연금 이미 이제 펑크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점점 더 많이 납입을 물론 해야 이제 되는 거예요. 점점 더 많이 납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이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 개인이 이렇게 25%씩 내고 네. 건강보험료 내고 세금 내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자기의 소득에서 들고 갈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국가가 이제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또 일부분 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적자 국채를 이제 건강보험하고 이런 연금 지출 이런 것 때문에요. 현재 GDP의 2.6배가 이제 국채가 발행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적자 국채를 발행하게 될 텐데 GDP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이르는 금액을 이렇게 재정으로 메꾸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신다면 결론은 이대로 간다면 지속 불가능하다입니다.